첫 번째 이야기, 탈영병의 발자국.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공주 이글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공주 이글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인 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주혁, ROTC 장교로 2010년 강원도에서 신병교육대 소대장과 교관으로 복무했다. 때는 12월, 기온이 평균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지는 강원도, 이미 눈이 많이 내린 겨울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중대의 당직사관이었고 당직사령은 중대장님. 잠깐 우리 중대장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강렬한 인상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참군인. 중대장님은 보통의 진급 보직을 거치지 않고 중대장 임기 중에 소령으로 진급을 한 특수한 경우. 3사 출신이지만 그중 임관 성적이 1등이었고 국방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까지 다녀왔기에 중대장 임기 중 진급 시즌이 되면서 바로 1차 진급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소령 진위되어 다른 부대로 가시기 전 마지막 당직사령. 소위 때 중대장님과 같이 근무설 때 많이 긴장되고 그랬지만 이제는 전역이 6개월 정도 남은 말년 중이 때라 큰 긴장 없이 중대 행정반에 앉아 있었다. 그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통신보안 모중대 당직사관 이주혁입니다. 주혁아, 옆중대 훈련병이 탈영한 것 같다. 예? 탈영 말입니까? 우리 옆중대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정신교육 중간에 훈련병이 탈영한 것. 조교들과 중대 관리막사와 부대 근처 좀 순찰해봐.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는 중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단결! 하필이면 영광스럽게 진급하고 떠나는 중대장님의 마지막 근무일에 탈영이라니. 그나마 탈영 사실을 빨리 알게 된 건 참 다행이었다. 당직 부사관에게 임무를 잠시 맡기고 조교들과 막사와 주변을 철저하게 살폈다. 그러던 중 조교 한 명이 막사 외곽 벽 밑에 눈 발자국을 찾아냈고 나와 조교 두 명은 외벽을 넘어 그 발자국을 추적. 중간중간 귀돌이 수첩 같은 소지품이 떨어져 있었기에 훈련병의 발자국임을 확신했다. 훈련병은 정신교육 시 팔에 귀돌이를 걸어놓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뛰다가 떨어진 것도 몰랐던 듯. 발자국은 하천과 도로 사이로 이어져 있었고 2km 정도 계속 추격했다. 마음이 급해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데 조교들이 내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 그래서 부대로 복귀하라고 지시. 군에서는 절대 혼자 수색하면 안 되지만 그땐 최대한 빨리 찾고 싶었다. 그러던 중 발자국이 도로 위로 올라갔고 차량이 오갔기 때문에 발자국은 사라져버렸다. 아, 유일한 단서가 발자국이었는데 어쩌지? 탈영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군용차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도로를 따라가진 않았을 것 같고 갔으면 산으로 갔을 것 같아서 살펴보니 몇 개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지만 오래된 발자국.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발자국을 찾을 수 없기에 복귀를 생각하던 중 오! 산으로 올라가는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다. 정말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며 열심히 산으로 올랐다. 추후에 알았지만 이 시각 부대에서는 이미 상급 부대로 보고가 되어 있었고 휴일이지만 작전과장님, 대대장님이 다 부대로 들어오셨다고. 중간중간 중대장님께 전화 걸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으니 대대에서는 내 연락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 그런데 또 발자국에 문제가 생겨버렸다. 내가 추적하던 발자국이 옆 포대 탄약고 근무자의 발자국과 뒤죽박죽 섞여버린 것.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훈련병이 탄약고 근무자를 보고 겁나서 방향을 급히 튼 걸까? 아니, 애초에 내가 본 발자국은 훈련병 발자국이 아니라 근무자 발자국이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발자국을 잃어버린 채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대장님께 현 상황을 보고 드렸다. 중대장님께서는 매우 아쉬운 말투로 어쩔 수 없지. 너도 복귀해서 네 임무 해라. 그렇다. 나는 당직사관이었기에 더 이상 자리 비우고 수색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도 너무 아쉬워. 근처만 한 번 더 둘러보고 복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그래도 산 고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가자라는 생각이 들어 정상에 올랐다. 그런데 산 정상에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도 방금 생긴 따끈따끈한 발자국. 바로 중대장님께 발자국 찾았다고 보고했다. 수색 허락을 받고 끊으려는 순간 대대장님께서 전화를 빼서 한마디 하셨다. 주혁아, 꼭 잡아라. 나도 책임감 넘치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산 하나를 넘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 반대편 산 능선에서 훈련병 하나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올라가고 있었던 것. 기쁨과 흥분, 혹시 더 빨리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야 임마, 너 뭐야? 라고 크게 소리쳤다. 종종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고 난다. 그러자 훈련병은 113번 훈련병 강성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번호와 이름이 생생히 기억난다.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혹시 모르니 침착하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다. 그 훈련병은 자신도 무서웠던지 순순히 내게로 왔다. 실제로 근처에 멧돼지 무리가 있기도 했고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그 추운 겨울날 어딘지도 모르는 강원도 산골에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탈영을 했으니 나는 훈련병을 한번 꼭 안아주고
부대에서 차량이 올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부대로 무사히 복귀시켰다. 그렇게 나는 개선 장군이 되어 입장. 대대장님과 중대장님께서는 입구까지 마중 나와 환대해주셨다. 중대장님과는 전역한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날 때마다 항상 맛있는 걸 얻어먹고 있다. 당연히 중대장님은 지금도 현역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복무 중이다. 우리 중대 소속이 아니라서 그 훈련병의 자세한 탈영 사유는 못 들었지만 훈련소 부적응이라고 생각된다. 나중에 들어보니 자대에 가서 또 탈영했고 결국 영창을 갔다고. 그 훈련병이 무사히 전역했길 바라본다. 두 번째 이야기, 훈련소 이등병 조교 탈영 사건. 본 이야기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4%, 구라 6%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상민. 2010땡년 군번으로 306 보충대를 거쳐 경기도에 있는 모사단 훈련소로 배치되었다.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아침 점호 시간이 되어 평상시처럼 기상 후 환복하고 연병장으로 나가기 위해 복도에서 대기하는데 갑자기 훈련소 내 기관병과 조교들이 불이 났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게 아닌가. 주모, 오늘은 연병장에서 점호하지 않고 각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대형처럼 대기한다. 그렇게 모두 생활관에서 대기. 그날은 식사 시간 외에 훈련도 하지 않고 생활관에서 계속 대기하며 인원 파악만 수시로 했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 오후 저녁 늦은 시각쯤 이유를 듣게 되었다. 이등병 조교 중 한 명이 탈영했다고.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다. 김정구 조교. 신교대에서는 3주차쯤 경계근무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맡은 경계근무는 위병소였다. 위병소는 일반 초소와 다르게 사수 위치와 부사수 위치가 좀 떨어진 독립된 초소를 지키는데 사수 쪽에는 전우조 두 명이 들어갔고 나는 부사수와 함께 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근무를 선 부사수가 바로 김정구 조교. 당시 잔뜩 긴장하고 있던 터라 아무 말 없이 전방만 바라보고 있으니 김조교가 내게 슬쩍 말을 걸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고 제 어머니께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서 입대하고 난 후에도 매일 걱정됩니다. 야, 너는 이런 얘기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 해도 괜찮아? 예, 누구나 병에 걸리고 아플 수 있는 거니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자 김조교는 긴장이 풀린 건지 아니면 나에게는 자기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다는 판단을 한 건지. 그렇구나. 사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김조교 또한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다른 점은 나의 경우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즉각 신고 조치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으셨지만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거든. 어느 날 할머니께서 네 어머니처럼 쓰러지셨어.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몰랐어. 그냥 아프신 거구나 했지.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119에 신고했지만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 너처럼 일찍 신고를 했더라면 다 내 탓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분의 침묵 후. 너 혹시 의가사 제대라고 들어봤냐? 잘 못 들었습니다. 난 조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그냥 중대장이 시켜서 남게 된 거지. 근데 나는 여길 나가고 싶어. 다리가 부러지든 허리가 나가든 상관 안 해. 이렇게 끌려온 것도 같고 시간 다 채워서 나가기 싫어. 어떻게 해서든 꼭 나갈 거야. 순간 뭔 소리를 하나 싶어 좀 멍때리고 있었는데 내 말이 거짓말 같아? 아닙니다. 잘 봐라. 여기 나가는 거 꼭 보여줄게. 조만간이야. 이 말을 끝으로 근무가 끝날 때까지 침묵이 이어졌다. 복귀를 한 후에도 계속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는데 며칠 후 선임에게 돈을 빌려 그날 새벽 막사 뒤 윤형 철조망이 없는 담을 넘어 진짜 탈영했던 것. 그렇게 탈영한 김조교는 다음날 경북 땡땡에서 나라사랑 카드 쓴 명세가 포착. 인근 헌병대가 출동해서 체포했다고 한다. 경기도에서 경북까지 안 걸리고 간 게 참 신기했다. 아마 선임에게 빌린 현금이 다 떨어지자 나라사랑 카드를 사용했고 그게 위치 추적될 거라고는 생각 못한 듯 동기들 사이에서 훈련하다 넘어져서 군병원 갈 거다, 정신병 있는 척해서 군대 나갈 거다 등등 별소리를 다 들었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다니. 그것도 훈련병이 아닌 조교가. 탈영 사건이 벌어진 후 중대장 정신교육 시간, 중대장이 이 탈영 사건을 언급하면서 열변을 토했다. 중대장이 보기에 훈련병 중 유독 어둡고 군생활이 어려울 것처럼 보였던 김정구 훈련병. 저놈 방치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중대장은 훈련 기간 내내 김정구를 특별관리했고 퇴소를 앞두고 조교가 될 것을 설득. 그렇게 곁에 둔 후 종종 사우나 데리고 나가 등도 밀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잘 데리고 있다가 몸성이 전역시킬 계획이었는데 그런 중대장의 마음도 모르고 탈영이라는 빅엿을 날려버린 것. 중대장님은 김조교에게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 후 김조교가 영창을 갔다 전출 갔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들렸지만 퇴소를 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나 역시 군대가 정말 싫었고 나가고 싶어 참 우울했지만 여기서 못 버티고 도망치면 뭐 하나 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인드를 바꿨다. 그랬더니 행동도 달라지고 군생활도 잘 마칠 수 있었다. 그 당시 그 이등병 조교에게 닿진 않겠지만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할머니께서 잘못되신 건 네 잘못이 절대 아니야. 순간의 실수로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뿅!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현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